자, 오늘은 집에서 놀고 있는 안 쓰시고 계시는 구형 스마트폰 공기계를 이용해서 그 간단한 CCTV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놀고 있는 안 쓰고 계시는 이 공기계에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앱스토어를 실행해서 그 IP 웹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웹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 아이콘을 잘 보시고 예, 똑같은 걸로 예, 이 아이콘이죠. IP 웹캠 이거를 설치를 하시고 예,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서버 시작이라고 있어요. 이 서버 시작을 누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플은 이 스마트폰 이거 자체를 그 서버로 기능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서버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스마트폰이 접속을 하면 그 접속된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영상을 예, 송출하는 예,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기계는 CCTV에서 그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메인 스마트폰은 얘가 찍은 영상을 외부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이 공기계는 사무실이나 집내 와이파이에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서버 시작을 누르시면은 일단 카메라 가 바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카메라 하단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지금 현재 요 스마트폰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 IP 주소입니다. 이건 뭐 내부 IP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트는 8080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촬영하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이 요 주소에 접속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에 어떤 어플을 깔아야 되고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는 어떤 어플을 깔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IP 웹캠 뷰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떠 있는 IP 캠 뷰어 라이트. 네, 요거를 까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까시고 설치를 하시고 예, 실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행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IP 카메라 DVR NVR을 눌러주십니다. 여기에 카메라 이름에는 원하시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집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제조사 선택은 안드로이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모델에는 쭉 내려보시면 IP 웹캠 포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호스트 IP가 중요한데, 아까 그 CCTV 카메라로 만들 그 공기계에 아까 나와 있던 IP 주소를 치시면 돼요. 그대로. 아까 16이었죠? 19168.10.16 쳐주시고. 그 포트 번호에는 아까 그 IP 주소 뒤에 포트 8080이었죠? 이 8080을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그 카메라로 쓰려고 하는 그 공기계와 이 지금 메인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이 스마트폰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지금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면 그 아까 공기계의 그 화면이 요 밑에 나오게 돼요. 예, 요 IP 주소만 제대로 치시고 포트 설정 제대로 하시고 제조사 안드로이드 모델 IP 웹캠 4 안드로이드 요 설정까지 제대로만 하신다면 이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그 공기계 화면이 동영상은 아니고 그 현재 찍고 있는 그 화면이 사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공기계로 이 영상을 촬영 중이라 지금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이 설정만 맞으시다면, 거의 100% 됩니다. 이 화면이 나오신 다음에, 제대로 나오신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 관리라는 메뉴에서 집이라는 아까 저장했던 그 설정이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두 대의 스마트폰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정을 이런 식으로 예, 맞췄으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에서 성공적으로 이미지 변경이라고 뜨고 그 카메라 쪽 공기계에 이게 그 그림이 한컷 보여지게 돼요. 이런 이걸 확인이 식으로 되시면 저장을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집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예 메인 스마트폰에 지금 전 모습이 잡히는 거거든요. 공기계 예. 카메라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요 공기계 화면이 이렇게 전송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음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나가서 일단 문제는 지금 이 구성은 집 안에서 안에서 같은 와이파이 망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필요할 때는 외부에서겠죠? 외부에서 집 밖이나 사무실 밖. 예. 그 외부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시면 이 메인 사용하고 계신 메인 스마트폰은 뭐 LTE 모드라든지 3G 모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죠? 아니면 다른 와이파이를 잡고 계시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기 예, 설정 한 가지를 예,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쓰고 있는 공기계가 연결된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그 외부에서 바로 이 공기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의 구성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부에서 이 IP 캠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기계에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자, 컴퓨터에서 일단 CMD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자 요런 아 잠시만요 요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IP 컨피그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누르시면 예 지금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를 그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 주소창에 쳐주시면 되거든요. 자, 19168101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시면 자, 이제 공유기 접속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 저희 관리 도구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고급 설정 라우터 관리 포트 포워드 설정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서는 HTTP를 눌러주시고 규칙 이름에는 자신이 원하는 예, 규칙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내부 IP 주소에는 그 공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IP 번호 끝자리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토콜 TCP 포트는 8080 이런 식으로 여기도 80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규칙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CCTV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기계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도 이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화면 이 공유기는 IP 타임 공유기 기준으로 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현재 IP캠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 버전이에요. 예, 무료 버전이라 현재 화면만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녹화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려면 그 녹화 기능
이 필요하시면 4,000원인가요? 예. 그 지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그 녹화 기능까지 사용할 수, 할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자, 일단 오늘은 집에서 노는 공기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간단한 CCTV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